이제 이지훈님 박수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와, 아주 악세사리가 아주 스펙타클하네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정치의학과 1학번 이재훈이라고 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려요. 오늘 어떤 것 준비하셨어요? 일단 첫 번째는 제가 좀 강렬한 랩하나고요. 두 번째는 제가 직접 친구랑 같이 작업한 버탄과 신년부터 준비했습니다. 아, 직접 작곡까지? 어, 아, 작사까지? 아, 네, 작사까지. 아, 작사까지.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무대만큼 저희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편하실 때 시작해주세요. 네, 지금부터 청중표가 되고 카카오톡 투표 시작합니다. 자, 시작하시고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여기 무대 소개해서 되게 영광이고요. 여러분들 제가 첫 번째라서 너무 쫄리고 기억을 잘 안 해주실 것 같은데 기억해주면 너무 고마워요.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되게 강렬한 건데 두 번째 신나는 거니까 같이 즐겨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같이 작업해준 상호 친구한테 고맙고 네, 시작하겠습니다. Let's get it. 나는 그 새끼 더 버린 채 헤맨 나는 웃지 말아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되게 끄덕끄덕하게 그냥 다 뛰어넘으시네요. 네네, 바로 14연님 평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4연님 어떻게 들으셨나요? 비즈는 되게 좋았는데요. 그래서 앞으로도 준비해 주시면 아쉬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사님 굉장히 날카로운 가평가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분 무대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영님 올라왔어요. 거리, 죄송한데 머리 바보샵에서 하셨나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상체가 힘이 있습니다. 자, 본인의 곡 소개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산업경영부원 브리스아코 이제는 코리아를 제패할 MC DY 김도현입니다. 반갑습니다. MC DY 김도현 미쳤습니다. 와, 인상도 엄청나게 준비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스포츠 댄스 방금 추셨나요? 네, 아까 보셨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청중표가 내로 바로 카카오톡에서 투표 2번 분 김도현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주시고요. 박수로 청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Now for my next number, I'd like to return to the classics. Yeah, yeah.
가사를 좀 실수하셨어요. 그리고 박자가 좀 밀렸는데 두 번째 비트 때는 굉장히 풀어나온 모습을 잘 보여주셔서 되게 멋있었던 무대였던 것 같아요. 네, 모두가 성에 도우고 있을 때 아쉬운 점과 짚어주는 의심사연의 모습을 아주 잘 봤습니다. 네. 자, 바로 세 번째 참가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참가자 이대희 씨 무대 위로 올라와 주세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약간 제가 생각하는 힙합의 이미지랑 조금 다르게 상큼하면 톡톡 튀시는 것 같은데 네. 자기소개와 네, 자기소개와 곡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보건학교 음악과 또 1,7학번 재학 중인 이재윤이라고 하고요. 오늘은 그냥 제 팀 네 곡 매들 연달아서 할 거예요. 5분 동안 열심히 즐겨줄 준비 됐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바로 지금 투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소개해주십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내가 눈을 사랑하기 위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우리마저리가너도현재 아내라면 소리 질러. 여러분 벌써 마지막 트랙이에요. 사운드클라우드에서 유튜브에 이소냐 검색해주세요. 그럼 갑니다. Let's go. 내 머릿속에 건샷 이거 리뎀션. 난 빗속에서 붙지 마치 팀로비스. 기다리는 빛창 조선 송아지가 닿다가 빛창 저프리 딘트라 트롯 오피셜다가 미션 그래봬도 더 스피드 like a spin. 스피크 위라 그 벽감 속에 지치미도 쓰이지 마치 겨울에 몰아 제인복이 빛을 나는 브루스미 랩으로 무스탕 치고 사고 빛 꺼질 때까지 제비로 두탕 비교 감동 쓰레미 지낸 날이 빠짐을 해 딱 지나네 빠른 여배와 이동들이 깨게 감사하고는 드라마로 개나를 맞추게 빛 슈팅 때 누가 내가 여섯 배 뜨게 지미를 가리고 지미래 개선도 바꾸 스피드 니가 키리게 웨이버는 지미래 버리버스의 가지 닥친 분의 가지 사기꾼의 낚시 박진 분의 낚시 create my life 직접 잡고 바꿔대로 나 who can play my side play my swing my team is day two 마지막으로 함성 소리 와 미쳤습니다 여러분들. 오랜내리님 같은 비주얼에 저스티스님 같은 미칠 듯한 랩핑을 선보여 주셨습니다. 바로 청춘권과는 여러분들 남은 10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 9, 8, 7, 6, 5, 4, 3, 2, 1. 자 바로 심사위원님 평가 듣겠습니다. 심사위원님. 네, 저 정말 잘하셨고요. 일단 관객 호응이 조금 아쉬웠는데 이 가사랑 플로우랑 이런 게 지금까지 나오셨던 분들 중에는 제일 잘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최고의 공연을 보여주셨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4번 참가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4번 참가자 올라왔어요. 큰 박수 한마디 해주세요. 왜이셨나 비주얼 보고 뭐 찜질방인데 미쳤습니다. 자 중앙으로 좀 보셔보세요. 네네네. 네, 아 텐션 미쳤습니다. 자 본인의 곡 소개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혼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 정기전 보셨나요? 유튜브? 네. 거기 첫 번째 나온 신준택이라고 하고 첫 번째 곡은 그곡 와 할 거예요 와. 그래서 노래 다들 아시면 따라 불러주셔서 진짜 정말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중표가 여러분 투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테라의 호따라고 합니다. 네. 세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첫 번째로는 저희 테라가 방송에 나오게 됐어요. 내 전공은 힙합이라고 아마 YG에서 기획하는 감사합니다. 공교 대학님 JTBC에서 방영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거기 출연진 분은 총민호, 자이언티, 오케이션, 팔로알토, 쿠기님 이렇게 나오시거든요. 이번 주 일요일날 공연하는데 아직도 지원 네, 끝나지 않았으니까 감사합니다. 보러 오실 분들은 많이 보러 와주시고 얼굴이요? 많이 해주세요. 아, 뒤에 사람 너무 많이 나왔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저만 나오는 게 아니라 뒤에 사람들 찍으니까 뒤에 사람들 다 나와요. 영다, 유챔프 이런 그래서.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계신데 그러네요. 왜냐면 사람이 너무 붙어있어서 여자들 얼굴 다 나와. 힙합 이름 게임인데 만약에 손을 잡고 계신 분들은 한 번씩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어제 앨범이 나왔습니다. 저는 오늘 지금 할 곡이 그 앨범 수록곡 중 하나인데 후에고란 노래예요. 후에고
근데 포에고가 무슨 뜻이냐면 스페인어로 불이라는 뜻이에요. 불. 그래서 내 불 안에 여러분들을 담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게 포에고라는 단어가 정말 너무 많이 등장하는데 이거 나올 때마다 정말 따라해 주시면 진짜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갑시다. 비트 주세요. 안녕하세요. 소리가 너무 안 좋다. 피코가 막 찢어지는 소리 나. 열심히 입고 계신데 여러분들 자, 처음부터 PR과 스피커가 너무 안 좋아. 현재까지 잘 봤습니다. 조금 미끄럽네요 여러분들. 워터파이트가 좀 재현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 좋아요. 여름에 딱 맞네요. 그렇습니다. 아직 여름 되지 않았죠. 네. 자 일단 10초 세겠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관계자 역할까지 잘 수행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자 심사위원님 평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위원님 넘어지신 거는 좀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플로우도 좋았던 것 같고 뭐 앨범을 내신 분이라 그런지 뭐 관객들한테 호응이 좋았는지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프로에 가까웠던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네 8분 중에 4분의 참가자 만나봤는데요. 여러분 저는 사실 무대에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무슨 랩전공한 사람들 들었어요. 아니에요? 아 그렇습니까? 아 너무 호응이 좋네요. 다시 만나셨나요? 네! 네! 여러분 GS 무대까지 보려면 이 정도 텐션 가지고 진짜 안 되죠.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안 되죠 안 되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네 그럼 빨리 지금 저희가 중간 집계를 기다리고 있어서요. 네네 자 중간 집계 관련 지금까지 4명의 참가자분들 랩핑을 보여주셨고 아 너무 많다. 20점, 30점, 80점, 100점 이번 승부 1등을 가리게 열심히 할 것 같아요. 1차 승리를 제가 낼 거예요 거의 지금. 네 맞아요.
좋습니다. 1차 10개를 지금 아, 근데 문제, 준비를 하고 아니 랩이 문제가 아니라 스피커가 개떡이에요 지금. 1차 10개가 조금만 여러분들 기다려주시면 장비가 어디 안 좋아 보선 시청 모두에게 네, 블루투스 아, 공연 망했어 되고요. 아, 1등 스피커 장비가 이상해. 30만원 상당의 몰라 키워줘요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은 아직까지도 1차 10개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아, 덥진 않아요. 관계자분들 많이 고생을 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스피커가 너무 안 좋아 장난이 아니에요. 맞아요 미쳤어요. 본인 미친 것 같은데요. 약간 차는 좋습니다. 아 스피커가 아, 너무 찢어져요. 우리가 지금 네 분의 최악의 차 만나보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자 어떤 분이 우리 최현님 가장 인상 깊었나요? 저는 사실 마지막 분이 아 물을 뿌리셔서 개인적으로 인상이 완전 확 박혔네요. 굉장히 독보적이었어요. 네 맞아요. 찜질방에 온 줄 알았는데 그 찜질방 왜 미쳤습니다. 아, 나 젖었어요. 네 완전 뿌려버렸기 때문에 맞았어요. 첫날 공연을 보시고 갔습니다. 아직까지도 네, 아, 됐다. 1차 10개 한번 만나 보시죠. 다른 사람 나와서 안 돼. 다른 사람 나와서 못 찍겠다. 지금까지 사진이 나오고 있어요. 사인이 안 맞은 거 같은데요. 자, 조금만 좀 기다려 주시고요. 이게 PPT로 아, 효과가 나와서 그렇습니다. 한번 볼게요. 아, 우리 효과가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지훈님 51.7점, 그리고 김도윤님 42.3점, 자, 이지훈님 29.3점, 자, 그리고 신준택님이 69.5점으로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생으로 오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아, 너무 상큼해요. 어, 좋습니다. 아, 너무. 상당수인 것 배웠다고 하셨습니다. 자기소개와 곡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아, 안녕하세요. 16학번 국제학부 송지호 제이잭스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곡은 그냥 랩 조금 한다는 거 보여드리는 곡이고, 두 번째 곡은 좀 있으면 앨범으로 나올 곡인데요. 위험이라는 곡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어떤 곡이라고? 위험이요. 위험이요. 진짜나. 자,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아아 자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여기 더 키워주세요.
별만이 아직 넌 내가 바쁘지 않다고 내가 음악이라는 게 싫대 매연 뜨끈다는 건 실패 너가 랩하는 게 더 낫겠어 Baby 것이 다 distract me 싫은 새로 없이 say that but now hold up 할 말 있냐고 물어보지 없어 너가 말 그린 나로 없어 너 기분 알지 못하 내가 나를 최악이 나긴 지킨 악이 사기 걸리는 사기 나는 나쁜 자식하네 공격을 아주 못 받는 남자들 새끼지 변명을 하지 말라는 말 띄우기가 stop say shit 그냥 너를 보면서 발짝인 채 앉아있을 테니 대화의 의미가 없잖아 Because we speak a different language 랩해서 미안해 녹음해 하는 것도 미안해 세계 선물로 접어든 네가 말한 못과 네가 하는 그 스냅백 줘서 미안해 미안해 내가 힙합이었어 정말 미안해 미안해 내가 나였어 정말 미안해 This is so rare 내가 공연을 오랜만에 와갖고 원래 공연 볼 때는 맥주 먹고 오면 좋거든요 술 좀 취한 다음에 오면은 아 진짜 처음에서 완전 너무 상큼했는데 근데 완전 스윙스러워 조금 맥주 주세요 아 네 괜찮습니다 자 투표하시죠 네 카운트다운 시작하겠습니다 10 9 8 7 6 5 4 4 2 1 네 심사위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위원님 일단 되게 귀여웠고요 랩할 때나 끝나고 멘트 할 때랑 너무 다른 사람 같아서 혹시 두 번째 곡도 자체 뮤트신가요? 아 네 쌍방울이야? 밤아야? 이제 반전적인 매력을 선보였다고 말씀을 해주셨으면 그럼 바로 6번 차가 나오시도록 하겠습니다 6번 차가 저번 무대 1호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팬들을 들고 와주셨고요 오늘 약간 좀 불교티켓한 그런 느낌도 있고 굉장히 내추럴한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본인 소개와 곡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컴퓨터학과에 재학 중인 임경섭이라고 해요. 랩네임은 이큐입니다. 다른 분들은 뭐 앨범이 나온다고 하시는데 저는 앨범은 안 나오고 과제가 나왔고요. 오늘은 오질라게 마시고 내일은 과제를 할 예정입니다. 네, 가봄이 되면 빵이 되고 성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무대 뜨도록 하겠습니다. 청중평가 여러분 투표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박수 주세요! 예. 네, 담아요, 담아. 쌍방울 아니? 드라이하게 바르면 나오지 않을까? 나는 나이가 필요 없다고 네 이 담아님이 알이 크잖아 네 카이스트에서 여기까지 올라와줘 미스터 좀 샷아웃 메인 세상이 좋다
하지 않더라도 죽고 있더라도 어느새 내가 뭘 하더라도 나보다도 잘하는 너같은 놈들 많지만 직변을 하고 달랐어 는 가짜노 취급하고 가더라는 것만 많더라도 뭐가 멋있고 한다는 더 악한 사고가 말을 하고 그래서 팩트가 뭔데 내 싸움 팩트가 겁내 손가락씩 회피할 건데 혼자라도 진짜 회피할 건데 나 피하고 문제 없는데 고민은 난 죽이었는데 원도 투머시 거뒀대 희망 공원은 벌었대 됐어 희망이 우리 무기 던지거나 사물이 수지 하이라떼들이 죽인 우리 무기 걔네 이름 잡고 무기 무기 죽은 거지 스스로 꿈인 독이 낭바라고 다녀 여기 저기 이제 빛으로 물들어 바랜거리 하나 둘 셋 세기 전 사라지는 꿈 하나 둘 셋 세기도 벅차지는 숲 네. 하나 둘 둘 셋은 이상한 놈이고 네. 하나 둘 둘 원 어치거나 둘 셋 원 투 투 셋 제일 좋았던 거는 비트랑 목소리가 되게 잘 어울리게 잘 매치시켜서 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태태주님이 훌륭했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참가자분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일곱 번째 참가자 모시겠습니다. 허식 씨 무대 위로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아, 지금 가방 안에 뭐가 들었나요? 뭔가 내장창 다 들어있을 것 같은. 택배 패션입니다. 자기소개와 본인 곡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자기소개할 때 좀 먼저 노래를 좀 들려드리고 하려고요. 알겠습니다. 저 노래 좀 부탁드릴게요. It's been a long way without you, my friend. I tell you all about when I see you again. 네, 저는 원래 밴드에서 보컬을 맡다가 보컬 하기가 싫어서 래퍼로 뛰쳐나온 허식이라고 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곡 해주실 건가요? 오늘 앨범 그 제목인데요. 먼저 첫 번째 리듬에 좀 제 자신을 여기 계신 분들한테 소개를 해야 되니까 소개하는 곡이고 다른 하나는 좀 이따가 생각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빠르게 무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처음 평가는 여러분, 각하로 좀 투표 시작해주세요. 여러분들 박수로 채워드리겠습니다. 요즘 랩하듯 하는 ex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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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e Put you in a place called it a real estate Rap is a career in this where we can be Got it Don't
네, 이 정도면 제 자기소개 좋나요?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이 얼마나 멋지게 저기 좋은 래퍼들 많이 오시는데 신나는 잘 한번 들어볼게요. 오케이, Korea University make some noise! 오늘 제 목표는 딱 하나예요. 무슨? 아니에요. 왜냐면 뒤에 앞에 분들 너무 잘해요. 근데 제 목표는 뭐냐? 제 이름 두 글자 여기다 새기고 가는 거예요. 제 이름은 허식. 제 이름 뭐라고요? 좋습니다. 이거 하나면 됐습니다. 저는 오늘 목표 다 달성했어요. 자, 그럼 바로 두 번째 곡 설명을 살짝 하고 넘어갈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같이 즐겨주셔야 돼요. 이 노래 제목은 넷플릭스예요. 여러분들 다들 넷플릭스 보시죠? 그래서 저 넷플릭스를 보면서 아, 이거 노래 만들면 좋겠다 해서 만들었어요. 엄청 간단해요. My life is like Netflix. My life is like Netflix. My life is like Netflix. My life is like 오! 쉽죠?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My life is like My life is like My life is like My life is like 좋습니다. 그러면 바로 비트 주세요. 아, 10시 오나가. 아, 짜증난다 진짜. 나도 10시 와서 12시 반에 끝나고 1시까지 하는 거 아니야? 아, 아 지겹다 지겹다 지금. 아. 무슨? 비트 안 나오네요? 아. 아. 지금, 착가주 음악이 두 번째 곡을 들어야 되는데, 자, 허식님 지금 중단이 된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지금 수많은 인원이 또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허식님 잠깐만 좀 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만 대기하시는데 무지개도 같이 안까지 아직 무대가 남았기 때문에 장수님 같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다시 할게요. 아, 지겹다 지겹. 아,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오지도 않네. 멋진 첫 공연 준비해주셨는데 몇 번째 지금? 아까 마신 게 음료수인가요? 술인가요? 아, 맥주입니다. 절대 그럴 수 없죠. 자, 일단 본인도 텐션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아니 이따 튀기려고. 지금 하도 될까요? 충전하고 알겠습니다. 다시 공연 언제 올 때 킬게요. 여러분 몇 번째 지났다고 안 까먹었어? My life is like Okay, let's go! 아, 계속 켜나요? 계속 켜도 돼요. 저 까멜리언님하고 카톡 돼요? 혜영님? 까멜리언님 카톡 되죠? 예! Yeah. 예! Yeah. 카톡 되면은 카톡 됩니까? 까멜리언님은? 저 카톡 몰라요? 음향이 오네. 다마 알아요? 다마 있어? 다마야. 아이고, 짧은 시기에 또 잠깐 제 부풀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잘하거든요. 미세먼지인가요? 잠깐만요. 그게 아니라 카톡 왔는데 제가 못 읽어요. 지금 방송하느라. 혹시 빈 괜찮으세요? 나한테 카톡 했는데 내가 카톡 못 읽는 지금 못 읽고 있다고 그래. 왜냐면 방송 켜놔갖고 카톡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만 좀 전해줘요. 네, 카톡이 나한테 왔는데 내가 카톡을 확인을 못해 지금 방역형 카톡 씹는 게 아니고 지금 확인이 안 돼. 카톡 지금 확인이 안 돼서 지금 방송 중이라 카톡을 읽지 못하고 있어. 자, 오늘 다시 한번 박수 좀 크게 좀 하시는 분 위해서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여러분들. 이렇게만 전해주세요. 지금
방송중이랑 카톡 확인이 안 되는 것 같다고. 야외 방송할 때 그 전화기랑 카톡 다 그걸로 또 잠깐만 방송 같이 하거든. 되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바로 들어볼게요. 예. 뭐 심각한 것 같은데 카톡을 못 읽고 있어서 미안하다고 전해줘. 다시 가볼게요. 야, 미안하다고 전해줘. 카톡을 못 읽고 있어서. Everybody, say yeah, yeah. Say yeah, yeah. Say yeah, yeah. Say yeah, yeah. One more time, say oh yeah. Say oh yeah. Say oh yeah. Okay, 빅 틀어주세요. 예. 준비됐어?
What you wanna see?
is fake this week. My life is fake this week. My life is fake. My life is fake this week. My life is fake. My life is fake. My life is fake.걱정을 했는데 굉장히 잘 마무리를 해주셨고 그다음에 후배가 이렇게 마련이면 굉장히 다시 잘 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후배가 저를 잘 마무리해주셨고 그리고 다들 보셨겠지만 이렇게 영상 이렇게 만드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이 정도 열정과 노력이면 아마 조만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알게 되시지 않을까. 무대 이면의 녹음까지 네, 걱정하고 싶어서 홍사연님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여덟 분의 공연 모두 만나봤습니다. 지금 한 번씩 소감을 듣기 위해서 모든 여덟 명의 참가자 분들 무대 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올라오세요. 여러분들 박수 한 번만 더 부탁드립니다. 자, 1번부터 좀 올라오시면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서실 때 자, 1번부터 서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버샵 래퍼, 찜질방 래퍼 각양각색의 연기 고대 래퍼 파이널 스테이지를 꾸려주신 자, 1번부터 서주시고요. 주연 서주시고요. 자, 그 채은님부터 인터뷰를 1, 2, 3, 4번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간단한 소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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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알았어? 일단 저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제 노래 들어줬다는 것 자체에 굉장히 감사하고요. 뒤에 워낙 많은 분들이 잘하셔서 첫 번째 행이 좀 많이 아쉽긴 하지만 네, 그래도 감사합니다. 네. 아, 예. 네. 그러면 고려대 축제요. 네. 네. 축제대로 2번 분. 고려대 축제입니다. 아프리카 네, 아니에요. 재밌게 보셨어요? 네. 고려대 축제. 여러분들 앞에서 외로워할 수 있게 근데 10시부터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잘 해드리고 싶은 말은 여러분 젊잖아요. 우리 모두 도전해야 돼요. 오케이? We gotta keep struggling, man. 오케이? 감사합니다. 학교에서 봬요. 통통통 선지였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했고 3번 분 소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후회 없이 잘... 오늘 그래도 후회 없이 공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끝나고 간다고요? 어디로 와? 심사위원의 말씀 토대로 좀 더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탄이 네 번째 분 소감 부탁드립니다. 아, 오늘 너무 이렇게 많은 공연, 관중 앞에서 공연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요. 앞으로 나오는 방송이나 게임, 뭐 앨범 이런 거 다 응원해주시면 참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새 우리 다 만났습니다. 잘 된 것 같습니다. 난 온다고요? 왜요? 소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 일 있어요? 다음에는 고기 앞으로 온다고? 게스트 아티스트로 볼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계속 빨리 소감을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6번 분도 최연이 분의 소감. 이렇게 된 소감. 에이 좋습니다. 아, 그래? 감사합니다. 아, 갑작스러웠는데 네, 저도 드립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갑작스럽기 때문에 죄송하고요. 6번분 많이 즐기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7번 허신님 자, 오늘 너무 고생하셨는데 소감 한마디 듣도록 하겠습니다. What's my name? 허세! My wife is what? 허세! 감사합니다. 끝났나요? 괜찮나요? 네, 너무 오늘 고생하셨고 8번 정현준님 소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완전 간결해요. 좋습니다. 잘 지켜주셨고 모두 고생하셨고 여러분들 박수로 떠나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여러분들.